안녕하세요. 박소준님의 브이로그 영상에 나레이션을 맡게 된 박소은이라고 합니다. 박소준님의 아침은 조금 늦게 시작돼요. 작업실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20살 박소주씨는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을 한 뒤 늦은밤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. 알람을 듣고 깨어나는 소주씨, 오늘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알람까지 맞추는 걸까요? 다소 비좁은 소주씨의 작업실,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네요. 식사 겸 아침 산책을 하려 나갈 채비를 하는 소주씨. 우산을 정리하는 여기까지. 소주씨, 대단한데요? 소주씨는 호기심이 많아요. 정해도 귀엽고 호기심을 보이고 가는 소주씨. 그러면 안 돼요. 누군가가 벽에 적어놓은 캘리그라피를 고찰하는 소주씨. 응가?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인 편의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. 소주씨가 때 아닌 절약 식사를 하게 된 데에는 다름 아닌 이유가 있었는데요. 전날 충동적으로 구매한 23만원가량의 브랜드 옷 소비 때문이었다고 하네요. 소주씨, 그러시면 안 되죠. 식사를 마친 뒤 고양이를 위해 준비해온 추르를 바치는 소주씨. 고양이가 있다고, 누구든 봐달라고. 소주씨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.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해본다는 MBTI 검사. 사실 소주씨는 본인이 INTP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심 비치고 있었는데요. 그 이유는 소주씨의 롤모델인 빌리 아일리시가 INTP라서라고 했어요. 하지만 INFP가 나왔네요. INTP가 되는 방법을 검색해보는 소주씨. 지식인을 보며 지식을 답습합니다.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공부하고 있는 소주씨. 이런, 글을 쓴다고 INTP가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. 마침 친구에게 연락이 온 소주씨. INTP 공부를 응용해봅니다. 잘못된 응용인 것 같긴 하지만요. 특히야 본인의 MBTI를 속이는 소주씨. 거짓말은 나빠요.
소주 씨의 롤모델은 두 명입니다. 빌리 아일리 씨 그리고 비욘세. 소주 씨는 오늘도 비욘세 영상을 보며 안무 실력을 다졌습니다.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속상한 소주 씨. 오후 7시 소주 씨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머큐리께서 소주 씨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오셨네요. 머큐리께서는 버클리 석사를 나오셨다고 해요. 소주 씨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귀찮으시면 더 할게요. 저번 주에 무슨 곡 했죠? 저희 박송의 일기예요. 네,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. 쌤, 근데 제가 어제 좀 연습이 안 된 건 아닌데 어쩔 수도 있는데 그게 제 탓은 아니고요. 괜찮아요. 어차피 열심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소주 씨는 노래를 제외한 것에는 영 재능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게 뭐야? 이런 음악을 찍으랬더니 하트를 그려놓은 소주씨. 머큐리 선생님께서 이번 수업 때 이렇게 써낼만 했네요.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소주씨는 약간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.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약간 딴 세상이. 그렇게 상처뿐이었던 수업이 끝나고 노래 연습 겸 피아노 연습을 해보려는 소주씨. 피아노를 치니 노래가 되질 않네요. 포기하고 유튜브에 노래방 MR을 검색합니다.
호두 씨는 오늘은 본가에 갈 생각인가 봅니다. 나갈 채비를 하네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, 소주 씨. 상처 많은 못되기에